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푸조 508 세단 중에 가장 스포티한 모델이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008 시승 잘했었죠. 2008이었죠? 3008이 아니라. 아, 그렇죠. 2008 네. 전기랑 디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헷갈려가지고 일단 출발을 해보죠. 이번엔 이게 위로 가 있으니까 대부분 밑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위에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운전하시기 편한 위치에 딱 타이어가 508 GT 라인부터는 미셸린 PS4 스포츠 타이어라서 썸머 타이어네요. 네, 썸머라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토칼 스피커는 안 들어가나? 그거는 GT 등급. GT 최고급. GT에만 들어갔다. 이건 그냥 GT 라인일 뿐이네요. 네, GT 라인. GT 라인에도 출력은 GT랑 똑같지 똑같습니다. 않나요? 네, 네. 똑같은데 알리르 트림도 2.0 같은 경우는 출력 다 똑같고요. 알리르 트림만 유일하게 이제 다운사이징 버전이 1.5 터보 디젤 엔진이고요. 이제 508 본다면 GT 라인을 많이 보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GT 라인 거의 메인이죠. GT는 좀 비싸니까 5천만 원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5,190만 원인데 이제 G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칼 스피커 프리미엄 스피커를 조금 더 목마르신 분이나 아니면은 GT 같은 경우는 휠이 GT 라인의 18인치인데 GT의 그 19인치의 빡빡한 그 디자인 느낌을 받고 싶으시거나 그럴 때는 GT를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가격이 그래도 차이가 조금은 나기 때문에 GT 라인을 거의 매는 거죠.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소나타만 해도 가격이 그런데 오죽하면은 푸조는 SUV만 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508은 네. 이게 푸조가 SUV가 요즘 추세다 보니까 저희도 홍보를 SUV 쪽으로 많이 해서 좀 이제 푸조가 SUV 쪽이 메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508이라는 차가 참 SUV의 그 추세 때문에 약간 가려졌을 뿐 정말 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잘 만든 차량이라서 특히 이제 뒤쪽에 서스펜션이 이제 대각선으로 F1처럼 다리 벌리고 있는 형태는 정말 이상적이에요. 아, 저는 이 모델 생각하면 경쟁 모델 파사트 폭스바겐 네. 파사트를 보고 있거든요. 네. 같은 디젤이고 토크값도 같고 네. 출력은 물론 파사트가 좀 더 앞서지만 거예요. 네. 독일 오리지널이랑 프랑스 특유 그쵸. 그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점잖게 가려나 아니면 조금 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끼려나 그게 두 개인 것 같아요. 프랑스는 연비 효율도 잡으면서 재미까지 같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 정도면 푸조도 스포티하죠. 네. 508만 유일하게 아직 파사트를 시승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게 물량이 이번 제타도 금방 팔린 거 보면 그렇게 판매가 잘 되나 봐요. 그것도 아무래도 독일이라는 그 브랜드 하나 때문에 조금 그런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폭스바겐도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아우디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508보다는 조금 더 매콤한 맛을 느끼고 싶다고 하시면 308 GT를 타시면은 정말 프랑스의 매콤한 맛 느끼실 수 있죠. 이거 50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봤거든요. 네. 상당히 고성능 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제로백도 거의 5초대 근접하고 제로백을 보니까 벤츠 EQC랑 거의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빠르고 사실 계기판 변경이야 다 똑같고요. 다이얼이나 최소 이런 건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저희 푸조를 타셨던 분들이라면 다 항상 보시는 계기판이에요. 터치식이네요 이런 건. 네, 다. 밑에는 터치라인으로 되어 있고 많이 이제 누르시는 것들을 위에는 물리적인 버튼으로 피아노 건반 네, 피아노 건반으로 어떻게 보면 GT라인 부터죠. GT라인 부터는 이제 서스펜션이 이제 가변 서스펜션이 채용이 들어가고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가 컴포트 모드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여기에서 이제 스포츠 모드라든지 모드 변경하시면은 조금 더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핸들이 조금 더 무거워진다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감체력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좀 타셨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분들 의자하셨을 때 가족분들하고 타셨을 때는
좀 커버트로 부드럽게 타셨다가 나중에 조금 혼자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조금 더 시원하게 스포츠하게 탑승하시는 또 운전의 재미도 있죠. 근데 이 차가 스포츠하다 보니 스포츠를 두게 되고 싶은 네. 지금 방금 스포츠 모드 뒀거든요. 네네. 스포츠 버튼 그때 2008보다는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스티어링. 네, 2008보다 더 무거워요. 스포티하게 역시 그 느낌이 딱 느껴지네요. 이게 출력이 어떻게 보면 높진 않거든요. 높진 않은데 토크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디젤의 그 토크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40.8 토크잖아요. 그렇죠. 40.8 토크면은 휘발유로 치면은 대충 한 3000cc 정도 출력 토크가 되는 거죠. 순간 근데 펀치력은 거의 3000cc 순간 정도 되는 거죠.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들어간 게 느껴져요.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본사 측에서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558 같은 경우는 없다고 나오는데 아, 이 정도면 근데 사운드 제너레이터급 같은데요. 지금 팔밥은 이 정도면은 디젤 소리는 이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아요. 제 미니 컨트리맨 디젤 탔을 때만 해도 그것도 없었거든요. 사운드가. 아, 근데 이 정도 급이면 거의 사운드 제너레이터 급이죠. 이 소리는 확실히 듣기 좋아요. 지금 밟았을 때 이 정도면은 답답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밟았을 때 네. 힘이 마치 솟아오른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에게. 네. 이 558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재밌는 부분이 디젤의 특징이죠. 특정 이제 2000rpm 구간에서 거의 한 2700rpm 구간에서만 최대 토크를 내면서 순간적으로 그 이후나 그 전으로 가면 힘이 확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558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꾸준히 좀 미는 느낌이 있어요. 글쎄요, 이게 힘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요. 네. 푸조가 무엇보다 디젤 기술에선 선두주자예요. 그렇죠. 물론 독일차만큼은 아니지만 그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독일차 막상 막하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밟았을 때 이렇게 딱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디젤 엔진으로 달리다 보니까 르망에서도 디젤 엔진으로. 아, 르망에서도 디젤을 썼다고요? 푸조는요? 전 가솔린인 줄 알았는데. 아, 디젤이에요. 오. 그걸로 더블유? 이제 아우디가 연속으로 그렇죠. 예, 우승하고 있을 때 푸조가 한번 나가서 그거를 뺏었죠. WRC도 보면은 그건 그렇죠. 이제 시트로행이지만. 맞아요. 그리고 이제 WRC는 이제 시트로행이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푸조 같은 경우는 그 WRC 중에 크로스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요? 네. 그게 단기간 이제 하는 이제 레이싱 경기인데 이제 거기를 보게 되면은 푸조가 이제 또 열심히 나가고 있죠. 아, 푸조도 알고 보면 많이 활동하는구나. 그렇죠. 네. 한번 오, 코너링도 이게 탄탄하게 느껴지네요. 탄탄해서 잘 되고. 그렇죠. 특히 리어가 거의 밀린다는 느낌은 거의 못 받아요. 특히 리어가 너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륜 네. 구동이잖아요. 그렇죠. 이 차가 전륜의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잠깐 시승해봤는데도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 재미는 잠깐이었지만 길게 하면은 과연 재미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다시 시승하게 돼서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508은 진짜 꼭 스펙만 보고 이런 시대는 이제 갔다고 봐요. 옛날에 이제 스펙만 보면 어떻게 보면 H사랑 K사 보통 스펙으로 많이 이제 몰리게 되는데 고객님이 실질적으로 한번 타보시는 걸 항상 추천드려요. 저희 제조사뿐만 아니라 항상 이제 수치서만 보는 거는 이제는 거의 갔다 봐요. 한번 타보고 해야죠. 그렇죠. 무엇보다 이 차량 세팅이라는 게 다 각기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 이번에는 없네. 원래 여기 밀렸거든요. 네네. 안 밀리네 이번에. 오, 부르네요. 한번 변속부터 쫙 밟아봅시다. 와, 힘이 터져요. 터져. 진짜 놀라워요. 파사트를 한번 시승해보면 어떻게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서로 비교해보면 그게 있어요. 네,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파사트 나중에 하면은 제가 꼭 볼게요. 아하, 폭스바겐은 인천에서 하거든요. 아, 인천 쪽에서요? 예, 인천이랑 집이랑 또 가까워가지고. 아, 가까워서
딜러랑 또 어떻게 인연이 맺어졌어요. 생각해보면은 디젤이니까 스포츠 모드 막 더도 달리고 연비는 좋을 것 같아요. 연비는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디젤이니까. 네, 제 고객님들도 좀 스포티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연비 생각 없이 달려도 거의 한 11km 이하는 거의 뭐 떨어지질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해보면 현대 소나타 센슈어스나 K5 이제 1.0 터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걔네들이 이거 따라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508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푸조에서 모든 기술력을 다 갈아넣었잖아요. 프랑스에는 508이 제일 큰 세단이기 때문에 프랑스이죠. 지금 이런 거 넘어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충격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 시트도 물론 이게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은데 지금 만져보면 지금 GT 라인의 시승차가 탑재되어 있는 건 이제 나파 가죽으로 잡혀 있는 웬만하면 고급차 들어간 나파 가죽이네요. 네, 마침 BMW 530i M 스포츠에도 나파 가죽이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거랑 같다면요 대등하죠. 근데 GT 라인이라 해도 포칼 스피커가 안 들어갔다는 건 좀 흠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GT 라인인데 좀 넣어주지 하는 그 생각일까? 근데 이제 포칼 스피커까지 들어가면은 GT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지는 등급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좀 아쉬운 거를 그나마 조금 없앨 수 있는 거는 뭐 가변식 서스펜션이라든지 주행 성능이라든지 그치, 주행 성능은 여전히 GT랑 똑같고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생각보다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GT 라인에 이제 마사지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다 깔리게 되고요. 그러고 보니 컴포트랑 표준 같이 있는데 뭐 어떤 걸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표준이 컴포트인지 컴포트가 그냥 더 좀 더 좋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두 개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점도 있어요. 일단 한번 과속 방지 터 올려볼게요. 네. 40 한 43. 오! 부드러운데요. 서스펜션이 좋지 않은 차는 이게 벌컹한 튀죠. 그게 터요. 네. 사실 저 구간이 원래 튀는 구간이에요. 저기가 들어와 양보해줘야 돼요. 이런 점이 이렇게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더 좋죠. 저는 이런 분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508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전형 퇴직하시고 차를 하나 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보통 저희 508 실질적으로 고객님 측도 그래요. 이제 너무 큰 사이즈는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죠. 네. 너무 부담스럽죠. 네, 너무 부담스러워서 주차하기도 조금 힘들고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일 이제 그만두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세이브하면서 연비도 좀 좋으면서 이제 운전하시기도 부담 없고 그렇다고 이 사이즈가 국내 차량으로 가면 또 신기하게 우리나라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마다 조금씩 고급화 되잖아요. 네 맞죠. 그렇죠. 소나타 그런 네. 전장이 준대형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사이즈에 508 사이즈에 이렇게 좀 고급적인 느낌을 주는 거는 거의 좀 흔치는 않기 때문에 좀 이제 비교할 만 하시죠. 많이 이제 그래서 실제 고객님 층도 퇴직하고 나서 거의 한 50대에서 60대 고인임층이나 아니면 혹은 정말 지금 팬미님처럼 아예 진짜 이런 508에 있는 디자인도 너무 멋있고 그 다음에 좀 젊은 분이 너무 이쁘다 그리고 딱 진짜 실제로 시승해봤는데 너무 주행감도 괜찮은데 3시리즈하고 좀 비교해봤는데 가격 대비 되게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이 좀 젊은 층이거나 제가 보기에도 네네. 이거는 그 중후한 사람보다도 저 같은 젊은 사람이 네. 타도 손색이 없을 정도. 왜냐하면 저처럼 과하게 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쵸. 사람이라던가 좀 실속 있게 운전을 하고 싶다 그런 것 비교해보면 정비성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그쵸. 장구장도 덜 하잖아요 푸조가. 맞아요. 그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508 추천하고 싶어요. 네. 여담이지만 트렉스 한 대를 사기 전에는 시트로엔 칵투스 C4 그거 보았는데 네. 뭐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께서는 외제차 좀 그렇고 가격대가 트렉스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칵투스가 3천만 원대면은 말리보 한데 그때 그쵸, 12년형 하나 사도 될 정도. 그때 당시 프로모션이 많이 안 하셨을 때 있을 것 같아요. 프로모션이 또 많이 하셨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좀 가격이 많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한번 에코를 더 보죠.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앙스페달이 그때 무거워져요. 네. 스포츠 세단 치고는 그때 2008이나 그런 것처럼 그쵸? 무거운 게 딱 느껴져요. 전기차 208처럼 에코하시고 508을 탑승하시면은 보통 한 연비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9km에서 거의 한 23, 24는 거의 기본으로 나오고 연비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네요. 진짜 푸조를 따라잡을 자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지비가 되게 수입차라고 생각하고 조금 겁이 나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운영해보시면 뭐 잔고장도 크게 없고. 맞아요. 네. 독일차 디젤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좀 예민하죠 디젤이. 소음은 확실히 엄청 적어요 독일차가. 근데 얘기 들어보면 잔고장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디젤차 치고. 네. 근데 푸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컴포트로 쫙 밟아볼게요. 네. 아까 스포츠에 비하면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으세요? 예. 이 정도면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정보를. 근데 제가 찾았을 때는 없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밟았을 때. 자 이제 스포츠 모드 올라가서 한번 밟아볼게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 2008에서 살짝 후추만 네. 넣은 식. 이것도 살짝 후추만 넣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또 와서 들어보니까. 근데 이건 표준이랑 컴포트는 너무 혼동되기 때문에 하나를 빼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모드 하면은 세 가지로 보잖아요. 네 가지죠. 아, 뭐 에코, 그렇죠.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보니까. 네. 이 계기판이 네. SUV 보던 것과 다르게 느껴지고 더 편리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같죠 사실상. 비슷하죠.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3008이나 5008 SUV 모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사이즈는 좀 더 작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옆이 조금 더 넓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화 시키는 것 같아요. 와우 저속에서 팍 밟으니까 힘이 엄청 올라가네. 야 이게 디젤 치고는 가솔린인가? 그 느낌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더 기대하고 있죠. 아쉽게도 출시가 안 됐는데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디젤 치고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정숙성이라든지 생각을 해보면 독일차만큼은 아니라고 자꾸 강조를 하지만 이게 듣기 싫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스포츠 모드를 뒀을 때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있는 것 같은 그게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운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이런 실내 디자인을 또 보면은 SUV에서 자꾸 봤었다면 이번엔 새로운 디자인 뭐 좀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 돼 있거나 승풍구가 좀 색다르거나 이런 거 터치 조작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프랑스에 좀 더 특화된 모습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충격 같은 것도 없을 정도면은 손색이 없죠. 재밌어요. 푸조가 알고 보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렇죠. 진짜 재밌어요. 진짜 네. 파사트랑 경쟁하면은 어떨지 기대가 커요. 파사트 빨리 시승해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차 시승하면서 강조하는 게 전통성이거든요. 네. 현대기아가 지금 그걸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네, 네. 자기만의 이런 프랑스만의 전통성 지향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네. 질리지도 않고 그 문화의 특성을 잘 살려냈잖아요. 네네. 제네시스가 그걸 잃어버렸죠. 이미 제네시스는 현대도 그렇고 유럽 방향에 이미 독삼사로 많이 받고 또 지금 푸조나 시트로엔 이런 걸로도 보고 있으니까 네네. 질리는 수밖에 없죠. 그 전통성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통성을 유지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점점 심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튼 시승은 수고하셨고요. 이제 외관 한번 찍어볼 준비한데 아우 추워 보이는데. 추워 보이는데. 너무 춥네요. 508의 앞모습을 보면 SUV보다 많이 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느낌이 있어 보여요. 더 가까이 가볼까요? GT 라인이라 그런지 다이아 그릴을 볼 수 있고. 아 자꾸 제가 벤츠를 봐서 다이아 그릴이라고 하는데 다이아 형상은 아니에요. 데일라이트 쪽은 여전히 사자의 송곳니를 연상케 하고 있고요. 풀 LED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듣기로는 어댑티브 기능까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은 방향 조향에 따라서 BMW처럼 움직이게 네, 되고 코일 램프가 들어가요. 자 공격적인 508 디자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차가 결코 패밀리 세단 같지는 않아요. 흔히 패스트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쿠페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제 뒤쪽에 2열부터 해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 라인이 이제 패스트백에 있는 전형적인 특징에 있는 곡선 라인이 나오죠. 그래서 옆모습을 보면 그 뒤로 내려가는 라인이 C필러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남성미와 여성미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느낌이 언짢은 듯 있어요. 4700mm대 전장을 가졌는데 그렇게 짧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중형 세단 봤던 그 전장 길이랑 비슷해 보일 정도? GT까진 아니지만 GT 라인이어도 휠 디자인, 그 프랑스 특유의 재밌는 형상, 좀 스포티하게 그게 있어 보여요. 여기 블랙 라인도 들어가면 이게 더 좀 지위스럽다. 그리고 이제 휠의 휠 캡을 보시면 휠이 일반적인 저기 너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프랑스에서 저거를 또 고급스럽게 블랙으로 캡을 또 씌워놨어요. 그러고 보니 제 차에도 이게 블랙이 아니거든요. 네네. 오. 실질적으로는 저게 디자인상 이제 캡을 씌워서 조금 더 고급감을 느낄 수 있게 또 스포티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푸조에서. 아 그리고 캘리퍼가 원래 이렇게 생긴 캘리퍼가 알고 보면 작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건 이상하게도 무슨 뽀피도 아니고 큰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대용량으로 해서 들어가는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데, 일단 저희 푸조가 어떻게 보면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패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푸조 같은 게 이제 세라믹 패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게 세라믹 패드예요? 네. 오, 그냥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강철 스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렇죠. 세라믹은 처음 들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디스크는 이제 일반 디스크지만은 이제 패드가 이제 세라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동시라든지 이랬을 때 되게 안정감을 많이 주고요. 그래서 푸조 같은 경우에는 호화스럽게 옵션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이런 차량의 기본기를 많이 중심으로 둡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508에 있는 중간 정도의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PS4라는 미쉐린 이제 스포츠 타이어도 장착이 되면서 이제 그와 더불어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이제 추가적으로 몇몇 푸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브렘보라는 그 유명 네 브렘보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패드가 이제 들어갑니다. 하지만 뒤 캘리퍼는 같은 여전히 1P로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리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심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거의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브레이크가 많이 이제 제동을 담당을 하게 되죠. 전륜 구동이잖아요. 그렇죠. GT 라인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라이트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5008이나 3008, 2008 그런 거에 비해서도 머플러까지 두 개 있거든요. 보면은 좀 더 스포츠한 형상을 나타나게끔 네. 마치 3시리즈에게 꿀리지 않을 그런 느낌? 스포츠카에 있는 스포티한 느낌을 더 강조돼서 느낌을 주는 게 지금 후미등 라인을 보시면은 블랙으로 해서 램프가 통일하게 블랙으로 해서 일자 형식으로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카의 상징인 일자의 블랙 라인 이렇게 일자로 통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느낌 때문에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들이 강합니다. 패스트백이니까 네. 그 뒤에 전형적인 세련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킹 모션을 해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패스트백이다 보니까 일반 세단이랑 달리
스팅어나 아우디 A7처럼 위로 열리죠 거의.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여요. 그 SUV에 더 넓다고 봐야 되나? 제가 지금 가방 부는 거 보면 이 정도만 해도 공간이 상당하거든요. 중형 세단 치곤 이 정도면 준대형급인데요 제가 봤을 때요. 이제 이런 패스트백의 장점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어디 장보시거나 어디 물건 실으실 때 일반적인 세단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만 열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허리를 숙이셔서 불편하게 이제 짐을 싣는 반면에 패스트백은 크게 이제 열리기 때문에 짐을 싣거나 그러실 때 되게 편하게 실으실 수가 있으시죠. 많이 편의성을 갖춘 것이 보여요. 푸조는 대부분 닫을 때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푸조는 왼쪽에 있어요. 물론 킥모션을 잠글 수도 있는데 저는 안 잠글 것 같아요. 버튼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물론 발로 했을 때 이게 살짝 늦는 반응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안전사양을 위해서 그런 거죠. 4700 전장을 가진 차량 치고는요 무릎 공간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물론 주먹 하나밖에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렇게 손을 뻗는데도 뻗어지진 않는 점은 있지만 뒤쪽에 송풍구가 있고요. 배터리 충전기, 유선 단자 충전기도 보입니다. 패스트백이라서 내려오는 라인 때문에 앉았을 경우 올라가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까지가 최대거든요. 시트가 좋다 보니 뒷자리 앉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디스플레이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보는 거라서 어색할 수도 있어요. 푸조를 많이 타보셨다면 말이죠. 근데 가운데에 있으니까 오히려 보기 편안한 것 같고 이거는 다 똑같아요. 피아노 건반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거 온도 조작이야 터치식이에요. 공조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다 조작하는 거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메뉴 버튼 가면은 예, 주행기는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차량 설정도 가능합니다. 다시 공조기로 가고 싶다면요 이렇게 이 버튼 눌러서 가면 되고요. 노래 듣고 싶다면 이렇게. 물론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작하는 게 특이해요. 버튼이 아니라 터치예요. 나름 복잡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손을 쓴 것 같아요. 프랑스의 이제 디자인이 항상 실용적인 디자인.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터치식으로 해서 이제 사용해서 깔끔하게 밑에 이제 하단에 배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은 물리적인 버튼을 실질적으로 운행하시면서도 만져도 바로 아실 수 있게끔 물리적인 느낌으로 바로 이렇게 버튼식으로 해서 피아노로 들어가겠고요. 아까 잠깐 이제 차량 제어 부분을 피아노 건반으로 누르셨는데 실질적으로 최신 이런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이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시면은 이제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나타나거나 혹은 이제 뭐 버튼식으로 또 나타내서 이 차는 이만큼 많이 있어 라고 티를 많이 내는 반면에 프랑스 차량들 같은 경우는 복잡한 그런 시스템들은 어차피 내장만 되어 있을 뿐이지 뭐 차주분들이 이렇게 만지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디스플레이 안으로 해서 속으로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디자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픽도 적당하고 시인성도 좋아 보여요. 이 정도. 네. 밑에 둘러보면요 여기가 이런 건 다 하이그러시 소재거든요. 물론 손때 같은 지문이 남을 수도 있다는 흠이 있는데 이렇게 블랙 처리로 된 건 깔끔하죠 아주. 이거 열 때 대부분 버튼을 눌러서 하는데 이건 밑으로 해서 이렇게 여는 거예요. 공간은 SUV처럼 굉장히 넓어요. 수납함이 뭐 폭은 그럴지 몰라도 이게 길이가 넓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갑이라든지 그다음에 핸드폰을 여기다 넣으셔서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사이로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선을 이쪽에서 매립해서 이렇게 뺄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도 여기, 가능해요? 네네. 여기 안쪽부터 여기 안에서 선을 따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손을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닫을 때도 이게 그냥 닫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닫아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냥 닫으면 안 닫혀요. 부러질 수 있어요. 이런 거 수납함이야 사실상 좋죠. 깊숙하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컵홀더도 있으니까 음료수 마시면서도 주행할 수도 있고 그쵸. 이런 거는 신경 잘 썼어요. 푸조가 이런 건 잘 만들거든요. 그쵸.
기어봉은 대부분 아래로 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했었지만 이건 위로 가는 형식이라서 그쵸. 조작하기가 더 편리해졌어요. 모드 조작도 좀 더 앞에 있으니까. 대시보드를 생각해보면 이건 우레탄 느낌이 나기도 해. 네. 좀 플라스틱처럼 그런 게 있기도 하고. 여긴 물론 플라스틱이고 이런 게. 네. 그 GT 라인까지는 이제 이런 블랙 카본 패턴으로 들어가게 되고 GT 같은 경우에는 블랙 나무 우드 형식으로 해서 고급스 조금 더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아 우드 좀 네. 약간의 그게 있겠네요. 좀 그렇죠. 중후한 스타일.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이 나죠. 물론 위는 그때처럼 봤던 블랙이랑 비슷해 보여요. 티어링은 육각형 많이 보셨을 거예요. 푸드 타보셨다면. 그쵸. 여기 밑에 GT 라인이라서 GT 라인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르게 연두색 스티치가 아니라 갈색이네요. 고성능을 강조한 푸조라면 그때 2008처럼 연두색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갈색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GT에서는 녹색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똑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2008 최신 모델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조금 이제 스카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포인트를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다르게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전동을 이제 여는 건 가능한데 닫는 건 불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 이제 실내에서도 전동 트렁크를 이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여기 보이게 표시가 돼 있네요. 이거. 네. 두 번 클릭하셔서 열고 두 번 클릭해서 닫게 되어 있습니다. 나파 가죽이에요. 여기는 물론 인조가죽 느낌이 나지만 여기가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물렁물렁하거든요. 이 부분이 등받이도 여기랑 같고 어디 한번? 이거는 평소 많이 보던 것과 똑같아요. 좀 약간 딱딱한 면은 있어요. 또 좀 BMW나 벤츠, 아우디의 그런 스포티한 디자인을 봤다면 이건 좀 느낌이 달라요. 적당하게 즐길 수 있는 컴포트한 느낌 같고 디자인이 좀 희한해요. 이게 시트가 그렇다고 제네시스에서도 좀 이런 기운이 좀 전자나 있긴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질리지 않는 디자인 같아요. 컴포트에서 디자인. 근데 연두색 스티치면은 좀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제가 아까 30분 정도 운전해봤을 때 이 나파 가죽 때문인지 굉장히 푹신푹신해서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절대 피로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렇다면 좋았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푸조 508 진짜 재밌고요. 파사트랑 꼭 한번 경쟁해보고 싶네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